여러분들 목수지만은 소리가 나오는 고음 나오는 건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술인데 성향이나 음색은 틀릴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발성을 배우고 그러면은 소리를 풍성하게 한다든지 높은 음이 필요할 때 낼 수 있는 소리도 되는데요. 어차피 지금 자유 시간 널널하죠. 이제 어차피 시간 한 시간 한 20분 지나서 음악 시간 다 끝나가는데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노래할 때 만약 이 소리를 내면은 이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그죠? 그래도 노래가 안 됩니다. 아 쏙 이렇게 하다가 안 되죠. 근데 이거를 기술이에요. 이 그러면은 에 소리가 이렇게 올라가도 안 아파요 목이. 그러니까는 여기 파바라치 부르면 넬슨 도르마 넬슨 도르마도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넬슨 도르케면 노래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쓸 때 요거 하는 거는 제가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발성을 배우면 한 3, 4개월 배워야 됩니다. 처음에 무슨 말을 하든 보면은 음이 두 음 정도가 보통 사람이 올라가고요. 조금 뛰어난 사람은 세 음도 올라갑니다. 미 나오는 사람이 솔 나와요. 그러면은 미파를 편하게 노래를 내 마음대로 조정이 되죠. 솔 할 때는 힘들고. 그럼 솔 하려면은 라시가 나오면 솔이 편하게 되죠. 근데 그것처럼 이제 목소리도 이렇게 입에서 발성을 자꾸 하면은 그러니까 가는 소리도 되고 굵은 소리도 되죠. 올려주면은 내가 쓰고 싶은 데를 써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요 부를 때는 보고 싶어 가능했는데 보고 이렇게 성악처럼 하면 얼마나 멋다리 없죠. 네, 그래서 조금 그거를 이렇게 배워주시면은 낭성할 때의 시 따라서 내가 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풍성한 소리 되는데 친한 친구하고는 아는 자나 오면 여보세요 그러거든요. 친데 모르는 사람 딱 보면 여보세요. 저는 이제 쓰고 싶은 소리를 쓸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은 뭐 그렇게 쓰는 거를 한번 조금씩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